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유, 오늘 이렇게 또 영심아 언니랑 이렇게 처음 이래서 너무 반갑고 그렇네요. 저는 각설이 한 지는 오래됐는데 아시는 분들은 또 알고 예, 모르시는 분들은 몰라서 다시 한번 보슬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최대경님. 아, 추석 연휴라 그래서인가요? 차가 또 많이 밀린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또 멀리까지 와주셔갖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영종도 TV 감독님 오랜만에 뵙고 너무 반갑네요. 작년에 또 주상절례에서 뵙고 또 올해 여기서 뵙니까 네, 너무 반갑고 한 분 한 분 인사드리지 못해도 예, 한 분 한 분 조금 이따가 인사드리는 걸로 하고 예, 첫 곡으로 만약에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차렷 경례. 오셔갖고 아우 카메라 보니까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 죽겠네 정말. 카메라가 앞에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아우 심장이 막 벌렁벌렁 거리고 그러네. 아우 그래도 이렇게 또 와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예,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또 추석이라 해서 내가 때깔이 옷을 입고 나왔는데 어떻게 영종되는 게 이뻐요? 어? 아, 그래도 또 추석하면 또 성편인데, 아이고, 또 성편도 먹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저희는 이렇게 지방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추석하고 명절을 집에서 제대로 센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제는 엄마가 병원에서 태어나시고, 딸이 또 그립다고 하더라고, 외롭다고. 아이고, 또 그 말에 또 눈물이 왈칵했네, 밤에.
또 이렇게 지금 현장에 직관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우리 방글이 TV에 실방을 직관하고 계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잠깐만 인사 좀 드릴게요. 파란새님 반갑습니다. 구름님 그 볼일 잘 보고 오시고 순찰 잘 돌고 오세요. 그리고 꽃지 언니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반갑습니다. 월요일부터 또 금요일까지 저희가 쉬는 관계로 우리 오빠들 또 5일 동안 바람 많이 피우셨을 것 같은데 이제 들어오셨으면 해요. 이제 바람 좀 그만 피우시고 그리고 제가 집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공연 이렇게 마이크를 잡은 지 한 달 조금 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실방에 들어오신 분들만 또 인사를 하고 나가신 분들도 인사를 못 해가지고 좀 마음이 좀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천안 영상 오라버니 그리고 또 우리 항세봉 오라버니 이렇게 들어오셨다가 바쁘신 일로 또 이렇게 못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또 우리 천안 영상 오라버니는 저를 또 뒤에서 많이 도와주시는 분이라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또 혼자 계시다 보니까 또 잘 못 챙겨 드시니까 잘 챙겨 드시고 또 가까운 데 계시니까 보수님이어도 한번 직관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영심아 언니랑 또 우리 비단이 언니 또 그 천만 오라버니하고 이렇게 또 만나서 이렇게 일을 하니까 너무 반갑고 좋은 것 같아요. 영심아 언니 반가워요. 오늘부터 해서 또 22일까지 우리 영심아 TV 언니랑 해서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신나는 노래 몇 곡 한번 주세요. 다시 한번 차려. 어머님의 한숨이었어.
아니에요. 아유, 방금 언니도 쉬세요. 이제 올라오셔야 되는데 좀 있으면. 근데 언니 왜 내가 나오면 이걸 거부를 하는 거예요? 너를 싫어해. 아 진짜 짜증이 확 나네. 아 진짜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기름값에 보태 쓰시죠? 왜? 예? 그래도 추성이 언니라고 송편 값도 주시고 너무 좋네. 나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힘들어서 못 하고. 예? 아이고. 예. 예. 이거 내 전용이요. 알았어. 아이고. 언니 감사해요. 아이고. 열심히 해야 되겠네. 예? 떡값도 주시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어떻게 식사는 하셨어요? 두 분 식사는 하셨어요? 네. 그 옆에 커피라도 타서 드시고 해요. 네. 내가 내려가면 커피라도 타 드려야 되는데 조금만 기다리고 계셔요. 아유, 날씨도 덥고 이제 죽겠네. 예? 로또 당첨되세요. 예? 로또에 당첨... 어머! 아, 선생님, 내가 죽거나 없고 언니 옆 하나만 주무셔. 예. 아이고. 오빠, 네, 언니 받으셔요.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 임신하십시오. 아이고, 이거 바로, 아이고, 바라고 한 거 아니니. 아유, 나 로또 당첨된다. 나 이거 안 할 거예요, 그렇지. 진짜로. 아유, 오빠 감사해요. 어떻게 저렇게 천만 번의 말을 좋은 말씀 하시는가 모르겠네. 네? 로또 당첨되라고. 아싸. 예? 네? 예, 네, 아무튼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어, 힘입어서 열심히 할게요. 제가 내려가는 시간까지만 열심히 할게요. 예, 박수도 좀 많이 쳐주시고, 잘하든 못하든, 예, 박수도 많이 쳐주세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 되잖아요. 그죠? 어, 우리 영심언니나 방글이 언니는 잘하시잖아. 근데 꼭 나 같은 사람이 한 명 있어야 지구석이 돌아가거든요. 어, 맞죠? 예, 잘한 사람만 있으면 재미가 없어. 나같이 못한 사람도 있어야지. 예? 언니, 그건 이제 못하겠네. 그래, 내일 합시다. 네. 오빠들 많이 돌아오시다 합시다. 아이고, 오늘은 쪽팔려가지고 못하겠네. 이미 올라왔는데 쪽팔려가지고. 아이고. 아, 왜 이렇게 더워요, 오늘? 에이, 단장님 노래 주시오. 비단연이 어디 갔어요? 옆팔러 갔어? 언니. 오빠 여기 물 하나 마주세요.
저 오빠 파랑새님은 죽어도 욕들을 먹는다니까 분위기 파악 못하고 그래서 주면 어떡해요? 에? 노래 끝나고 제가 이사를 다 멋있게 할 거 아니에요? 에? 또 간다고? 안녕히 가시오. 또 삐졌어, 또 삐졌어. 아이, 또 삐졌어. 저 삐드려 오빠 어떻게 하면 좋아, 진짜. 오빠 추석이 오는데 저 삐지지 맙시다, 인간적으로 우리. 에? 사회적게 지내요. 에? 에, 그래요. 아휴. 아, 바쁘셔요? 아. 단장님, 그 디스코 매들 있죠? 네, 잘하든 못하든 열심히 하고 내려가는 보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박수 한 번만 주세요, 언니들. 감사합니다. 아우, 날씨도 시원한 이제 좋네. 바람도 불고. 네. 그래도 오늘 이렇게 또 영심 언니랑 또 이렇게 같이 일하게 돼서 너무 즐겁고 반갑고, 예. 또 잘하는 언니 앞에서 하려니까 또 너무 쪽팔리네, 언니. 잘해요. 감사해요, 언니. 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다시 한번 경례!
주셔서 되는데. 보고 쳐주시고 그래요. 아유. 예? 연식도 얼마 안 됐는데 이런 걸 못해요. 예? 저 방글이 언니가 하도 이게 불러오셔가지고, 예, 듣고, 예, 디스코 메들리. 예. 노래 연식은 얘가 더 언니 같아. 이런 노래. 노래 연식이요? 대장군 화살일 거라, 이거는. 아니, 방글이 언니가 이게 이제 무대 올라오시면 이런 디스코 메들리를 많이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듣고, 예, 불러보고 안 되면 또 옆에서 잡아주고, 예, 그래서 근데 꼭 안 되는 부분은 끝까지 안 되더라고요, 언니. 그 대장군이 갈 때. 그래도 열심히 하는 거죠. 이제 저도 마이크 잡은 지 언니도 아시다시피 얼마 안 돼가지고, 예, 옆에서 이제 우리 방글이 언니가 코치해 주시면, 예, 열심히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 선배야, 예? 제가 한참. 예, 한참. 예. 6개월이요. 예, 그. 예, 제가 21살 때부터 했거든요. 처음에 유다산품반님 밑에서 2년 하고, 예, 이제 서봉구 단장님 밑으로 가가지고. 나보다 대선배님. 대선배님. 나보다 조금 밑에고. 네, 그쵸. 6개월. 저 이제 나온 지 6개월. 네. 내가 발바닥이. 아유, 뭐, 좋아요, 좋기는, 단장님. 그것도 욕이야, 욕. 오래된 것도 욕이에요. 잘해야, 이 바닥은 잘해야 인정을 하지, 못하면,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열심히 해야죠. 뭐 이제 처음 나온 느낌으로, 처음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해야죠. 언니 그 라면 언니가 드시려고 하시는 거죠? 처음 먹는 거야. 그니까. 마이크 잡으려고 배가 고파서. 아, 아니 나는 두 번만 하고 이제 언니 넘기려고 그랬죠. 아, 네. 라면 아니, 먹을 때까지만. 아니, 네. 언니가 먹으려고 사왔냐고 이래는 줄 알고. 아니요, 식사를 안 하셔가지고. 아, 영심한 품바님도 저기 가서 앉아 여기, 계셔요. 여기 오면 나는 못 살아야 돼? 오라버니 네. 평행선 이렇게 두 곡 주세요. 네. 아니, 저기 가서 이제 드셔야죠. 예. 집에서 돌이랑 싸울 거예요. 방글이 언니 밥은 잘 줘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살쪘잖아요. 그 다이어트 하려고. 언니 이렇게 붙는 옷을 못 입더라고요. 배가 나와갖고. 그래서 지금 제가 멜빵바지 입는 거거든. 근데 저 천만이 오빠하고 나하고 빨간 색깔 똑같이 색깔이 있어가지고 내가 못 입겠네. 예? 조율을 잘해서 입어. 커플에 커플. 그거는 커플인 줄 알아. 그니까. 오빠가 오늘 입었으니까 내일은 제가 입을게요. 예. 바지 내일은 나도. 내일은 언니가 입어요, 그럼.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면서, 예. 다시 한번 노래 두고 가고, 예. 우리 방글이 언니, 예. 라면 드시는 관계로, 예. 이제 바로 마이크 넘겨드릴게요. 근데 이런 거 입으면, 왜? 소금을 갖다 빵빵 묻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언니? 텔레토비만. 아, 텔레토비만 이렇게? 보라돌이 뚜비 있는 것처럼 언니? 보라돌이 뚜비. 나는 그런 게 싫어가지고 언니 이렇게 입는 건데 살찌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콤플렉스에 배 나오고 막 살찌는 게. 왜냐면 그것도 캐릭터일 수 있게 이렇게 넣어가지고 걸어다니는 게 이런 이렇게 걸으라고? 저기 오빠, 천만이 오빠가 하면 될 건데 대천만 오빠가. 아세요? 아, 한번 생각을 해볼게 언니. 단장님 노래 주세요.
감사합니다. 단장님, 오늘 추석이고 이제 추석 연휴고 하니까 그 난타곡에 은하철도 999 있죠. 그걸로 신나게 한번 북장구를 한번 해서 갑시다. 아, 보고 제가 여기서 칠게요. 예. 이제 추석 연휴고 하니까 신나게 한번 단장님 템포 조금만 빠르게 해주세요. 나사가 풀려갖고 어디서 많이 보신 분이 이렇게 계시니까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네. 우리 빨간 엄마. 한번 신나게 한번 갈라니까 박수 한번 주시면서 오늘 또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또 차 많이 밀릴 테니까 안전운전 하시고요. 소리가 한번 신나게 난타 한번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차려 경례. 아텐션. 했는데 여태로만 팔아주시면 안 될까요?